드디어 저에게도 봄이 오는 걸까요? 선장님의 특별한 호출이 있었는데요. 야, 제대로 차려입고 갔는데요? 야, 멋지다. 아이고, 선장님.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면? 연수 씨라고 있어요. 있어요? 네. 연수 씨. 작업복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지. 아니, 소개시키는데 이 정도는 입고 와야죠, 안 그래요? 안 돼요. 아니, 이 옷을 입고 연수 씨 만난다고요? 가보면 재밌는 날이 있어요. 오랜만에 차려입었는데. 그러게요.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배 위에서 무슨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선장님은 서둘러 그물부터 내리시는데요. 연수 씨! 소개해 주는 거 맞는 거죠? 선장님! 여기 어디예요? 연수 씨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못 버렸네. 2시간 더 있어요. 2시간 더 팔자. 아니, 그물은 무슨 그물이야? 연수 씨 만난다며요. 연수 씨 만난 게 이면수 잡으러 간 거야. 이면수요? 어. 이면수가 뭐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면수! 예쁘긴 하네요. 에이, 오늘 또 속았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왔는데 저를 반기는 건 그물뿐이네요. 아유, 선생님. 아, 벌써 해가 뜨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장망해야 돼. 아, 자망. 자망으로 잡는 거야, 그물. 그물로? 야. 근데 뭐 연수어? 이면수어가 뭐예요? 이면수어는 옛날 사람들이 네. 옛날에 이면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면수라는 전례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계속 뭐 물고기 많이 잡으면 덕순이어라고 만들 수 있어요? 또 덕순이로 만들면 되지. 아, 그래요? 덕순이어? 간단하네요. 덕순이어를 잡을 그때까지 파이팅!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을 올려보는데요. 와, 이거 보이세요? 이면수 풍년입니다. 야! 그물을 당기는 족족 이면수어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이게 뭐야? 진짜 많이 잡혔네요. 아, 엄청 많이 나왔네요, 선생님. 이야, 이게 다 이면수어예요? 사장님, 너무 바빠서 말도 못하네요. 아,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면수어 풍년에 기쁨도 잠시. 언제나 배 위에는 긴장감이 연속입니다. 또 가다가 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 우리 지역 생활하는 탓에 조업 장소에 따라 어획량이 크게 달라진다는데요. 다행히 반가운 이면수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목이 좋은 곳에다 담글 수 있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면수어가 산란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살을 찌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얼른 뜻이 왔다고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아, 수고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면수어. 연수 씨는 아니지만 이로리. 기대하던 연수 씨는 못 만났지만 이면수어 풍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면수들이 마중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데 이면수어를 배 위에서 바로 선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시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잡고 있는 거를 어디다 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네. 아, 그래요? 그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아줌마들이 있어. 아줌마들이? 에이, 그걸 빼면 안 되고! 아, 그대로 놔요! 아, 가봐! 선장님이 갑자기 다급해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물이 부표에 걸린 것 같은데요. 베테랑 선장님이 침착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와, 저런 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물도 자르고, 그러니까 이거 꼬인 게 뭐였어요, 그러면? 아, 나름대로 부표.
자주 일어나요? 그렇지. 아, 아니 선장님 그 착착 그냥 어? 해결하고 그냥 가네요 그러면? 어, 그래 걸리면 서로서로 막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야, 저런 거 보면 정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원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워낙에 호흡이 잘 맞아야 하나 직업이라서 저는 일단 후퇴, 육지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물을 모두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는데요. 이야, 오늘인지 선장님의 마음이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장님,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입판 하려고 입판을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래야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 늦게 가면 안 되니까. 늦게 가면 얘네들 더 굳어져요? 아니 굳어지는 게 아니라 입찰 단가가 떨어지니까. 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속도가 생명이랍니다. Let's go! 선별을 위해 동네 주민분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효자 물고기예요? 효자지요. 혹시 그 용왕님의 아들이 같이 배를 타가지고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 대답은 좋네요. 덕순이 기분 좋다. 아, 좋다. 칭찬은 덕순이도 춤추게 한다. 파워! 오늘 어획량은 약 4천 마리. 많이 잡았네요. 네, 무려 300kg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와. 그런데 오랜만에 풍년에도 선장님은 그저 무덤덤하신데요. 덤덤하시네요. 선장님, 기쁘지 않으세요? 으흐. 아, 오늘 많이 잡았어요.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선장님이 약간 무뚝뚝하시죠? 전형적인 바다 사나이. 그냥 무뚝뚝한 게 좋아요. 변함없고 항상 그대로고. 남자가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 선장님 전형적인 바다 사나이라고.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은 분이니? 예, 한결 같은 바다 사나이네요. 으라차차. 쬐끈 있죠 아직은. 아직까지는. 오케이. 열심히 선별한 임현수원은 위판장으로 가져가 경매를 하는데요. 자, 이거 4차. 네, 6,600. 덕순이가 열심히 잡아온 임현수어 잘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어? 그 임현수 맛은 어때요, 그러면? 맛이 있지. 이따가 저 가가지고 먹으러 가면 돼. 아, 그럼 맛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따가 가면 돼. 식당에 가가지고 먹어. 이따가? 아,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예, 예, 예. 거의 끝났죠, 이제? 어, 다 끝났어. Let's go? Let's go! Let's go! 갓 잡아온 임현수원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햇볕에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아, 벌써부터 맛있게 보이네요. 이제 임현수어의 맛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쫄깃쫄깃한 살이 그대로 살아있는 칼칼한 임현수어 조림부터 뼈째 튀겨낸 아우 고소한 임현수어 튀김과 바삭바삭한 껍질이 일품인 임현수어 구이까지. 아우, 구이 좋죠. 푸짐한 한 상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형님?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아우. 오, 야,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은 연수 씨는 아니었지만 임현수가 이렇게 딱 될 수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뭐를 먹어봐야지 그 임현수의 그 맛을 딱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먼저 이거부터 드셔보세요. 그게 뭐예요? 임현수 구이인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네. 오. 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꼭꼭 씹어라. 와. 아니,
이건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고기가 면한 고기라. 와. 애들도 잘 먹고. 아니, 근데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뼈 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하는데 이건 뼈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안 먹는 것 같아요. 야. 와. 이건 맛있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연하면서 비린내 없고. 사장님께서 갓 잡아오신 것 같고 이 음식을 하게 되면 부서져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네. 그냥 부서지는데 살짝 말렸을 때 하루 정도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튀김이라든가 구이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식감도 높여주고 네. 부드러움 그대로 남아있고 식감은 높여줍니다. 저는 요 갈국수. 갈국수. 이야. 죽을 때. 아, 이렇게도 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옛날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이 이면수를 잡아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 이야. 후. 거기다가 이제 고기는 어디 있노? 고기가 다 갈려 있어요. 갈려 있어. 네, 아, 생물을 갈아 가지고 네. 그렇게 육수를 만들어 낸 겁니다. 진짜 고소한. 아니. 진짜 찐이. 이 밀가루에 그 깊은 맛이 싹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연수 씨의 데이트는 완전히 망했지만은 이 동해 주문진의 이면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고 지금 안 먹으면 너무 후회할 겁니다. 동해바다 주문진의 이면수 많이 많이 드세요! 제철마다 통통하게 살오른 동해의 별미 이면수. 여러분도 이면수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